이번 시간은 한치호 의논설위원회 암호화폐 이슈 분석 시간이 되겠습니다. 전화상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. 위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한치호입니다. 오늘의 네. 이슈는요. 그 일본의 라쿠텐,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쿠텐 그 전자상거래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. 일본의 라쿠텐이 자회사 라쿠텐 카드를 통해서 모두의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했다고 합니다. 이 결정은 그룹 차원의 결정이라고 하는데요. 이 라쿠텐은 이미 2016년에 영국에 블록체인 랩을 설립했습니다. 그러니까 블록체인 연구소를 영국에 설립해서 라쿠텐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많았던 건데요. 라쿠텐 그 본사에서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저 필수적으로 라쿠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라쿠텐에서는 특히 증권 관련 서비스인 라쿠텐 증권과 시너지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라쿠텐에서는 뭐 금융 유통 뭐 카드 사업을 모든 부분의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필요한 분야라고 하는데요. 모두의 비트코인은 2016년에 설립된 비트코인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. 2017년에 거래소 등록을 마쳤고요. 그런데 중요한 게 저희가 봐야 될 게 지난 3월 말 결산에 약 44만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억 원 정도의 순손실을 본 회사라고 하는데요. 이런 회사라고 하더라도 라쿠텐 입장에서는 앞으로 본인들의 그 활용도가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인수했다고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이슈는요. 뉴스도 블록체인 기술로 제공한다. 뭐 저희도 지금 뉴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AP통신이 11과 뉴스 콘텐츠 협약을 발효했다고 합니다. 11이라는 그 블록체인 기술 회사인데요. 여기에 대해서는 그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이유가 지적 재산권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사용 기록을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. 지금 현재 그 암호화폐 거래 그 실적을 모은 그 금융 당국들이 현재 추적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그 뉴스에서도 콘텐츠 사용 기록을 추적하게 되면은 타 매체에서 AP에 접속 통신사 AP에 접속하게 될 때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비자면 상당히 유리한 측면에 있다고 합니다. 또한 그 AP통신이 그 세계적인 통신사임에도 불구하고 9월 18일에 발표된 데는 11의 토큰을 현재 보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유통이나 투표, 뭐 금융, 그 뉴스까지도 이제 블록체인의 끝이 어디인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AP통신 앞으로의 그 행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뉴스로 삼았습니다. 세 번째 뉴스는요. 이더리움이 선물도 출시한답니다.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는 연내에 이더리움 선물을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합니다. 현재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승인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요. 쌍둥이 윙클버스 형제가 만든 재미니 거래소에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시카고 옵션 거래소,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.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더리움 선물도 아마 연내에 현재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재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ETF는 현재 미국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.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뉴스 같아서 오늘 세 번째 뉴스로 선정했습니다. 자,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한치호 노선위원회 암호화폐 이슈 분석 시간이었습니다.